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. 네, 두 개를 해드릴게요. 두 개치의 하나로 영상으로. 뭔가 네. 퀄리티 좋게 만드는 거 어떨까요? 두 개의 퀄리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이런. 네. 가방? 아니면 화분, 홈에서 사용할, 그러니까 집에서 볼수 있는 거와 나갔을 때볼수 있는 거를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가방, 아, 이거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. 그러면 이런 좀 오래 걸릴 텐데. 오케이. 일단은 생각을 해왔던 것부터 먼저 끝내버리죠. 일단 저는 화분을 생각을 했었는데. 좀 깔끔한 약간 미니멀리즘한 예.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는다거나 화분이 메인이지만 그 위에 뭔가 식물처럼 그 조형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 이쁘게 네 개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뭐 그대로 장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거를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식물을 심을 수 있게끔 화분, 아, 근데 가방 미치겠네? 오케이, 일단 가방을 프리스타일로 정해야 되는 건데, 빨리 해야겠다. 화분. 품목 화분이라 적으면 돼요? 화분. 와, 집에서 이 화분을 보면서. 전국에 1시간 걸렸다 했죠? 나 2시간 걸릴 것 같은데. 집에서 이 화분을 보면서 호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.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는 가방 하시죠. 이렇게 밖에 나갈 때도 내 생각, 집에서도 내 생각. 오케이, 좋다. 가방.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컬러. 뭐라 해야 돼? 약간 콘크리트 색깔 있잖아요. 근데 약간 좀 묵직한 약간 퀄리티도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. 그렇네. 약간 이좀 이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? 판톤? 판톤? 네. 오케이. 판톤. 응. 아이 원잇. 네. 판톤. 좀 약간. 나도 적어요. 연한 그레이 판톤. 401C? 네. 400으로 할까? 공공을 할까요? 정정하겠습니다. 400C로 하겠습니다. 네 개의 화분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화분마다 다른 멘트가 적혀 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가방? 아, 가방 1인데, 이거. 큰일 났네. 아, 이거 괜히 이런 게 욕심 생겨서 그래요. 청으로 가는 게 낫겠고, 이 모양, 이 쉐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냥 구름 할까? 와, 잠시만요. 저한테 4분만에 시간을 주세요. 큰일 났다. 와, 나 미치겠네. 진영 미안. 아, 진영 미안. 연청에 약간 진청에, 진청 디테일이 좀 들어간? 백청에 약간 그냥 청. 랩이야? 백청에 약간 그냥 청. 연청에 약간 진청. 서재는 청. 내 이름은 청, 호석. 아니 여기는 아씨 그림 아니네 그림 오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. 이 위치에 그냥 딱 맞게끔 지퍼를 열면은 그래도 좀 넣고 다니기 편하지 않나. 그냥 원래 하려던 백청에 약간 그냥 청 들어간. 오케이. 약간 이런 식의. 와 이게 뭔 약간 지도 같기도 하고. 아니 다시 그려볼까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? 시간? 지금 딱 오케이 40분이거든요. 됐어. 된거 같은데 이렇게. 위에 화분 위에 사실 호프 들어가 있잖아요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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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솔직히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이건 하트여야 돼요. 다 했어요. 와 이거 진짜 하루 종일 걸린다. 하루 종일 걸려 응? 진짜. 진다 끝났어요.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홉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화분을 골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방을 골랐습니다. 화분을 고른 이유는 사실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화분을 골랐고요. 뭐 사실 또 화분이 주는 또 좋은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화분에 예쁘게 식물을 키우셔도 되고 뭐
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쁘게 조형으로 또 풀 모양을 해가지고 예쁘게 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고 여튼 그걸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화분을 골랐고요. 가방은 이제 화분은 이제 집에서 볼 때 저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을 드렸잖아요. 이제 가방은 밖에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들고 있는 본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저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방을 또 디자인하고 고르게 됐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고요. 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랑해요.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. 이건 너무 클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형태로 이 사이즈로 못 가나요? 아니에요. 그냥 애매할 바에 작은 게 낫겠다. 이런 게 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과해지고 이 색감으로 가는 게 그 문구. 그 일단은 둘 다 해볼게요. 네. 매직샵 가사랑 I'm your hope, you're my hope, I'm Jay 점점 I'm Jay 점점점점 하고 에에 hope 감성 오케이 that's 네네네. 이 상태로 호흡으로 가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? 네. 근데 그 저 매직샵 가사가 이쁘긴 하겠다. 가방? 네. 가방 궁금하다, 가방. 가방을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이게 제일 나은데? 이 느낌이? 그냥 이왕 청으로 한 거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끈을 여기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양옆으로 연결을 해야지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청은 청 약간 묵직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예예 이런 걸로 지금 딱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예예 아 이것보다 살짝 더 컸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. 그러면은 자 자를 주세요. 또또또 과연 내 감이 맞을 것인가. 16 길이는 딱 20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두꺼워지고 넓이 살짝 늘어나고 약간 카메라 파우치 같은 느낌? 예. 네. 아니요 이런 타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소재로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? 그 소재 네. 다르게 하지 않겠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. 예. 네. 이 청 느낌의 이 끈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끈 가죽으로 하면 가죽을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는 거죠? 야, 씨 어렵네. 야, 씨 어메이징하네 이거. 아, 씨 어렵네. 화이트 할까? 일단 이 청으로 똑같이 한번 가는 거를 보고 싶기는 해요. 호호. 노노노노. 호호호호. 아. 체인을 해 볼까? 여기에 체인. 체인으로도 한번 해 볼게요. 그냥 뭔가 체인이 딱 그냥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체인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모르겠다. 와 진짜 어렵다. 체인 가다가 다시 청소재로 가서 여기 어깨 패드. 네 청소재로 가서 이런 어깨 패드.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체인 좀 내려가 있고. 체인하고 여기에 좀 찢긴 듯한 느낌으로다가 여기 소재 아니면 체인으로 체인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그냥 고리로 이렇게 쓰는 요 부분에 체인을 거는 모양이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는 네. 체인 있잖아요. 그거를 밑에 지퍼에는 하나만 달고 위에 지퍼에는 두 개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케이 그렇게 네, 과연 제가 말했던 대로 그림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됐나요? 네. 오케이 네.